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쉬는 날 많이 오셨네요.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GB를 진행할 김여정 평론가라고 합니다. 지금 감독님이랑 음악 감독님 나와 계시거든요. 김범상 감독님, 그리고 황인규 음악 감독님과 함께 오늘 Q&A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스크 저희가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집에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보셨을 텐데 영화. 안녕하세요. 카오산 탱고를 연출한 김범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음악 감독 둘 중에 하나 황인규라고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다시 보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마 전주영화제 이후에 뭐 인터뷰도 하셨고 준비도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때 찍었을 때의 컨디션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재밌게 보셨나요? 부담 없이 관객의 보셨나요? 환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대로 오랜만에 봤더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여서 오랜만에 또 반성 모드로 좀 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심사할 때 보고 다시 보는데, 아, 코로나 이전의 세계가 저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 개봉작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니면은 근데 지금 개봉하는 영화들이 코로나 그 중간에 그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전 세계를 이렇게 온전히 보는 건 되게 저도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GB도 하시고 인터뷰 하셔서 좀 비슷한 질문을 뭐 저도 관객분들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인 것 같고 근데 그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인공도 영화 감독이고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저 나라와 사랑에 빠졌구나.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뭐 혹시 그랬나요? 정말 어떤 대단한 애정이 없으면 저렇게 담아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도 많이 집에 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카오산 탱고를 만들기 전에 써뒀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업영화로 개발을 하던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용케 개발비 투자가 돼서 이제 그 투자사, 그다음에 제작사랑 같이 태국에 취재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디벨롭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2년 만에 엎어졌어요. 그건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지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한 건은 또 투자사가 가지고 있고, 그 태국에서 제가 보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가 너무 그래서 제가 투자사하고 제작사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 그대로 엎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뒤에 한 10년, 15년 뒤에 흐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면 게스트하우스에 그 매니저로 있는 동현이, 그 동현이란 친구가 지금 이 영화 속에 나이가 한 40대 후반 설정인데, 저 친구의 15년 전 이야기가 원래 제가 태국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말하자면 설정이었고, 그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현이라는 캐릭터였고,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보신 카오산 탱고는 어떻게 보면 그 스핀오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빠져들었었던 태국의 이야기, 그때 만들었었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달라진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럼 어쨌거나 감독님은 이 나라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 인연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어쨌거나 음악을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나라와 꽤 많은 인연과 이해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봤어요. 저는 아직도 아, 까먹고. 진짜요? 그건 반전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태국은 이 카오산 탱고의 모습이 전부
이고 처음에 감독님이 영화 보내주셨을 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이국이고 또 거기에 감독님이 탱고 음악을 원하는 음악들을 많이 잔뜩 가져와 주셔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태국이란 나라와 제가 생각하는 탱고라는 음악이 접점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계속 카오산 탱고에 충분히 태국이란 나라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나중에는 좀 갔다 왔나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해서 나중에는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태국 혹은 카오산 로즈의 이미지와 탱고면 어쨌거나 남미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음악 감독이 뭐 재즈계에서 연주자로 오랫동안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오늘 자리에 못 나오신 이제 정태 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탱고 밴드 라벤타나를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그 개발하던 이야기를 쓰던 당시부터 사실은 라벤타나의 음악에 많이 심취해 있었고 그들이 연주하는 새롭게 재해석한 그러니까 재즈식으로 재해석한 탱고에 많이 심취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태국하고 이 이야기하고 탱고를 서로 좀 접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술 따지고 보면 탱고가 이제 그 유래를 했던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보카라는 항구 거기가 사실은 뭐랄까요 일을 마치고 약간 선원들이 잠깐 뭐 정박해 있다가 술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정열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이제 탱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또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나누다가 또 선원들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카라는 지역 자체가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이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오산이라는 정거장이 뭐 크게 탱고하고 다르다는 느낌은 안 되더라고요. 탱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정열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뭐랄까 이별의 어떤 그 메타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묘하게 저는 그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음악적인 컨셉은 탱고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네. 정태호 감독님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음악에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추천으로 아벤타나 공연을 가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런 밴드가 있구나 해서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CD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음원으로 듣고 하니까 근데 그게 참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좀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례식 시퀀스, 그러니까 장례 후 시퀀스죠. 흑백으로 나오는 그때 음악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각자 좋아하는 음악 세그먼트가 있어요. 아, 저는 해도 참 잘했구나. 저는 사실 마지막에 송크란 축제 때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제가 곡을 하나 썼었고 정태호 음악 감독이 곡을 하나 썼었는데 제 거 떨어지고 이제 정태호 음악 감독께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장문의 이메일 정말 긴 이건 좀 넣어줘라. 이거는 이게 좋은 것 같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근데 일부러 이렇게 경쟁을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처음부터 한 명한테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원래 이제 송크란 장면에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곡이 사실은 그 앞 소절에 한번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송크란 장면 자체가 좀 사람들이 이제 그 더위야 무더위야 여행에 지신 것들을 조금 풀어내는 느낌인데 그 원래 있었던 음악 자체가 좀 그런 느낌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두 음악 감독께서 이제 스코어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태호 감독이 아니라 황인규 감독이 곡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곡이 나빴던 게 전혀 아닌데 저 뜨거 보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닌데 그 뭔가 그 뭐랄까 그 장면에 가지고 있어서 제가 원했던 그런 질감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을 경쟁시켰다기보다는 그 소프라 장면에 나온 곡이 황인구 감독하고 정태 음악 감독이 별도의 또 밴드가 있습니다. 마두마젤 S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곡에 이제 그 1집 앨범에 실려요. 영화 저희들이 그 촬영하고 난 다음에 디어 피노키오라는 곡으로 지금 현재 마두마젤 S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되게 뭐랄까 좀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린의 선율에 맞춰서 그 장면이 흘러갔을 때 어떻게 보면 여행을 끝마치고 나서 5년, 10년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러한 정서 안에 있던 자기의 여행 이런 것들을 추억해내기에는 그 곡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 되게 저한테 많이 그 상심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 사실은 영화 전반에 저는 맨 마지막 장면 이제 동현이의 실종됐었던 혹은 헤어졌었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난 연후에 이 영화에 이제 피아졸라의 탱고곡이 계속 반복해서 쓰이잖아요. 피아졸라의 4개 중에서 겨울 인베르노 포르테노라고 하는 곡이 반복해서 들려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짜프라에 간 보트를 타고 주인공 지아가 형과 형수가 여행을 했었던 혹은 이번 여행에서 일본인 친구 시냐 미오가 그 짜프라강을 여행했었던 심지어 자기가 혼자서 혹은 하영이랑 같이 짜프라강 보트를 타면서 바라봤었던 와다노 사원 그다음에 이미 과거가 돼서 흘러가 버리는 강물 이거를 보고 그 먼발치서 보고 있을 때 흘러나왔던 그 피아졸라의 탱고곡 인베르노 포르테뇨가 사실은 이 영화를 출발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동인이었어요. 예.